자명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자명 스님이 이루어놓은 삼현삼요총송이라고 하는 계송이 있는데 그걸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포효통현사하원이봉가를 유심시라 야명단적지. 하면 반야의 태양 휘로구나라 모호아이 미타보 이치를 아는 이치를 통한 사람에게 말하나니. 방망이와 할은 때를 따라 쓸지니라. 했어요. 방망이와 할은 때를 따라 지니라 만약에 근본 뜻을 알게 되면 밤중에 태양이 빛나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밤중에 태양이 빛난다 하는 건 무슨 걸 뜻할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절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 밤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불을 달아줘서곤 한데 불이 없을 때는 어 제가 제 집무실에서 일을 끝내고 요사체로 가려면 깜깜해 가지고 발을 헛딛기도 하고 또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발을 잘못 딛어서 삐끗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 뭐 요즘 사람들은 뭐 핸드폰으로 플래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지만 어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음.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어디를 나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아요 바로 깜깜한 밤중과 같은 마음의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밤중에 태양이 빛나리라는 것은 마음속에 지혜를 개체다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고 라 해서 과연 여러분들 내일 일이 보여져요 모레 일이 보여져요? 음. 지혜만 터득하면요 내일 일 모레 일까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 일도 다 보여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 여러분들 다 봤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까지 사는 줄 알고 쌓고 모으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음. 그럼, 쌓고 모으려고 하겠어요? 음. 최선은 다하지만, 그것을 이래내서 고통과 번뇌는 만들지는 않아요, 적어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 뜻을 밝게 알면, 밤중에 태양이 빛나리라. 밤중이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팔관 63페이지 약사전 예불 모드래요. 뭐. 자, 우리가 절에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칠정례를 위주로 많이 해, 대웅전 가서 그죠? 그런데 칠정례는 많이 하는데 이 약사전 예불이나 관음전 예불이나 비타전 예불이나 뭐 이런 것조차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 큰 사찰에 가면 각 전각이 다 따로 있어. 그런 데 가면 삼계도사 사생자부를 하는 게 아니야. 약사전에 가면 약사전 예부를 하고 극락전에 가면 극락전 예부를 하고 관음전에 가면 관음전 예부를 해야 돼.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관세원보살과 약사여부처와 또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야, 그런 거 보면. 같다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만 바꿔 입은 거야, 다.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야. 약사의 가르침을 주고 싶으면 약사가 되었다가, 관음의 가르침을 주고 싶으면 관음이 되었다가, 다 약사의 부처님의 관음이고, 지장이고, 아미타고, 천부모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이야. 그래서 천백억 화신 뭐요 서가모니 부리 되는 거야. 근데 무슨 관세음 보살, 약사의 이러고들 다녀. 근데 그 서가문이 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 여러분들은 서가문이 불을 믿어야 돼. 자기 손을 믿어야 돼. 뭐 자기 손을 믿어야 돼. 야, 자기 손이 반메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누구도 믿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누구도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가 스스로는 보여 성공해라. 자. 우리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북쪽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북쪽이 뭐예요? 공이야. 공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와선 색이 돼. 공이었다가 여기서 출생하잖아. 그지 않아요? 밤에 잠이 들면 공이야. 인생에 우리가 죽었어. 공이야. 그랬다 다시 보여? 출생을 하지요? 출생을 하니까 뭐가 돼? 색이 돼. 색이 돼서 쭉 지내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죽어, 안 죽어? 그럼 공이 돼. 여기에서. 그러면 공이었다가 색이었다가 색이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공이 돼. 자. 반야심경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나오지. 바로 요거야. 공이 색으로 되었다가 색이 다시 뭐예요? 공이 돼. 공이 색이 되었어. 색이 공이 돼. 태어났다 다시 죽어서 공이 돼. 하루 일과가 시작됐다 끝나가지고 공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적 시세이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가는 건 뭐예요? 색즉시공이란 말이야.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돈이 들어왔어. 그럼 내 주머니가 공이었다가 뭐가 됐어? 색이 됐어. 그걸 또 써. 그러면 색이었는데 어떻게 돼? 다시 공이 돼. 이게 인생이고 우주의 이치야. 그래서 색과 공이 같아요? 달라? 그래서 색불이고 공불이 색이야 그래서 붙여도 뭐여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바뀔 뿐이지 다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우리 인간이 태어났어 그럼 잘 살기를 바래요? 못 살기를 바래? 잘 살려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밑바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 이게 30세 하루에선 9시 근무 시작이잖아. 그죠? 이걸 어느 쪽으로 듣냐? 동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방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뭐예요? 약사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 그래서 약사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총몇 가지예요? 12가지야. 그래서 12대원이야. 12대원을 이루어 가지고 동방약사의 가르침을 배워서 빌지 말고 네 스스로 만들어 가라라고 했어. 근데 지장번에 우리가 지장 예불을 했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배우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출근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뜻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뜻대로 되면 천상에 있고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지옥에 있잖아. 천상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이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반복하잖아. 그러다 퇴근하게 되고, 인생 마무리하게 돼. 정년퇴직하게 돼. 그러면, 아, 이런 거다 없애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오요. 아이, 제 나머지 인생이나 편안히 살아. 이게 뭐예요? 서방? 평토요 이제 편안히 살아라는 얘기요. 그럼 뭐예요? 네 본래 모습 찾아. 다 내려놓은. 그게 뭐예요? 아미타불 아니요. 그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관음이요. 대세지요. 그래서 또 죽어 공이돼 이거야 이게 이게 나중에 내가 B T N 음, 그 붓다 강의할 때첫 방송에 요거 상세하게 내가 한 시간 내내 요거 강의할고 그래 요거 강의 왜 어떻게 형성이 됐고 약사는 왜 만들어졌고 지장은 왜 만들어졌고 아미타는 왜 만들어졌고 결국은 중생들 근기에 따라 이끌려고. 부처님이 이네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가서 만든 거야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만 깨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동방약사, 남방지장, 서방암이 다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 한방에 끝나 한방에 끝나는 게 좋겠어 일일이 일일이 다 따로따로 배워서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일일이 따로따로 다 배우면 얼마 걸려? 3? 아승직업이 걸려서 부채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패대기 치고 그냥 한 방에 깨쳐버리는 거예요 삼아승직업을 한 찰나에 갚버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들 불교들을 해? 근데 나처럼 한 방에 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돈이 생겨요, 안 생겨?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야. <laughs> 나도 좀. 끌면서 학원비 받듯이 이렇게 줄줄줄줄 가야 좀 뭣도 생기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그런 이치를 알고 가 동방약사전이야 그럼 약사전 예보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지심기명의 동방만월세계. 시비상원약사하슈리왕일래불지시임기면의좌보처일왕변조소제 사지심이명아 호보처 월 광변조 지대보사 만월세계 12상원 약사유류광렬해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에서 12대원 성취하신 약사유류부처님께 귀합니다. 귀합니다는 건 뭐예요? 이 12가지 원을 성취를 하신 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12가지 원은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배우고 지심규명래 좌보처 일광변조 소재보살이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햇살 같은 진리를 비춰서 재앙 소멸 주제하는 좌보처 일광보살님께 귀합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와 달, 동방이니까 여기엔 뭐가 떠요? 해가 뜨고 달이 뜨지요? 그래서 해를 일광, 달을 월광이라고 그래. 해가 비치나고 달이 비치나. 그럼 해가 비치어나는 일광은 바로 뭐예요? 뭘 뜻해? 부처님의 진리가 빛난다는 이야기.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배워서 깨우치면 빛이 난다. 부처님의 진리에 빛이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달과 같이 환해져요. 그래서 월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광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고 월광은 내 마음을 뜻하는 거야. 햇살 같은 진리를 비춰서 재앙소멸을 주하는 자, 재앙소멸을 자 어떻게 해요? 진리만 깨치면 재앙이 공하니까 없어져 버려. 재앙을 없애게 달라고 빌고 절하고 기도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내 재앙만 없애는 방법 배우면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려. 자, 여러분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 돼. 카드도 안 갖고 나왔어. 그럼 점심을 어떻게 먹는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번뇌가 되는데. 그냥 점심을 굶지 하면 점심 때문에 걱정해야 하네. 안, 안 하지. 건너뛰면 되지. 그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데 어이, 그 사람이 뭐야? 야, 나 지난번에 너한테 꼬간 돈내 봤을 때 줄게. 주면 어떻게 돼, 기분이? 날라가지요 점심 해결되지? 그러면 돈 생기게 해달라고 빌어서 댕겨. 인연 따라 댕겨. 그럼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버니다 우보초 월광문제 식재보살이야.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달빛같이 정멸함을 두루 비춰. 달빛같이 정멸함. 정멸함 뭐요? 고요함, 공안이치, 편안함. 모든 재앙 시기하는 우보초 월광보살님께 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봐요. 이제 수준 높은 거 하나 갖게성철스님 법문 때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살짝 비춰는 볼게. 자, 일광과 월광이라고 그랬어. 그지 않아요? 자 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 재앙을 따로 소멸하고 진리를 따로 깨치는 거에요 진리를 깨치면 재앙이 없어져 그러면은 재앙을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얘기야 일광이 어떻게 돼 깨치면 월광은 자연적으로 재앙이 없어져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쌍차 쌍조라 그래 재앙을 막는 거는 뭐예요? 진리를 깨치면 돼. 쌍조. 양쪽을 밝히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해탈 열반도 해탈 열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근심만 없애면 자동적으로 열반 해탈이 되는 거야. 뭘 따로 할거 없어. 응? 자, 여러분들, 진공묘유야. 부처님법이. 그지 않아요? 예? 진공묘유야. 그러면 진공묘유면 생각해봐 진공과 묘는 뭐 공하기 때문에 묘한 응, 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하다라고 해서 색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있는 가운데 있음을 비워버리면 공이 되지만 공 속에는 뭐에 작용을 안해서 그렇지? 유가 있어. 그래서 진공묘라라고 해. 그러면 진공과 묘유가 따로 있느냐? 진공의 이치만 깨치면 뭐예요? 묘유를 알고. 묘유의 이치를 깨치면 뭐예요? 진공의 이치를 알아. 이걸 쌍차 쌍조라고 해. 이게 바로 일광과 월광의 이치야. 일광이라고 하는 그 보살한테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게 되면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월광 같이 빛이 나게 돼. 그래서 서두에 제가 개송한 부분도 그거야. 진리만 깨치면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리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십이 대원 적군 일편미신 무공결 범부전 도병근신 불의학사 재난멸 고할심기명등내라 십이 대원 성취해서 중생들을 이끄시고 자. 12대원 성취를 해서 중생들을 이끈다고 라 해서 약사이래 부처님이 중생들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분일까요? 해결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셨어.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럼 내가 약사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걸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약사이래 부처님의 갑이라고 하는 기야. 약사르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사르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했기 때문에 약사르부처님의 갑이야.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준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뭐의 깨달음을 얻은 거야. 하지만 내가 가르침을 준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석일봉의 갑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피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는 서가모니 불만 열심히 찾으면 부처님이 와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 어리석음 중에 아주 뭐 최고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지. 그래서 자기의 공덕을 버리시고 자비심을 펼치셔서 중생들의 전도되는 병고행남. 근심 걱정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약사여래 부처님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왜 약사여래 부처님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를 해? 열두 가지 깨우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뭐요? 예를 갖춘다는 이야기예요. 자, 동방 어, 만월 세계다. 약사 유리광불 칠불 보는 공덕경에 보면, 동방으로 시팡하를 지나면 정유리 세기에 12가지 선을 세우부처가 되신 약사유리 광렬래불이 계신다고 하는데, 달리 대의왕불, 약사의래불이라고 한다. 왜 대의왕불이라고 그래요? 몸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진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의사의 왕과 같은 부처님다해서 대의 왕부리라고 해. 그래. 그런데 대부분 몸 아픈 사람들은 약사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 약사일 부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그럼 약사일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고쳐준다고 약속을 허 아니야? 응? 약속을 허 아니야. 그런데 거기 가서 맨날 빌지. 여러분들 신랑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신랑이 대답을 안 했어. 반응도 안 줘.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신랑한테 얘기해놓고, 뜻대로 안 된다고 신랑한테 왜 약속을 줬냐고, 승질 부려 안 부려? 부리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약사례래 부처는 하나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빌어? 약사례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되면, 병이 안 생기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가르침을 줬는가? 우리가 조금 있다 한번 살펴봐. 그럼 십이상원이라고 랬어 십이상원은 뭐예요? 열두 가지의 가장 높은 서원이야. 그러면 과거에 십이대원을 세워서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재화를 소멸케하는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사일부처님은 그 열두 가지 원이 뭐였느냐? 어디에서 원을 세웠느냐? 자. 자신이나 남의 몸에 30 이상 80종호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흔히들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다 모여 생긴대로 논다 소리 잘해. 누굴 비웃을 때 아이고 자는가 봐라 꼭 생긴대로 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 그럼 그게 틀려요? 틀리는 말이야? 사람들 다 생긴대로 놀아. 눈이 찢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 승질머리가 고약해. 눈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어떻게 돼? 승질머리가 온화해. 고집이 다닥다닥 낀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라도 자기 고집만 부려. 그래서 내가 체형학 시간에 그랬지. 내모지게 된 사람은 따지기 자라고. 뾰족한 사람은 파기 자라고. 둥글 동물, 둥글한 사람은 어떻게 돼? 굴러가기 잘하고 그래서 둥무 사람끼리 부부가 되면 그집 흥에 망해 어, 망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제어장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꼭 하나씩 껴야 돼 그러니까 제어가 돼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사람들끼리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 각방 쓴다고 그랬지 <laughs> 네모진 사람까지 살면 어떻게 돼? 맨날 싸워 맨날 따지기 잘해서 그러면 약사래 부처님은 자신과 남의 몸에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게 한다고 라 했어요. 30 이상 80종은 뭐야? 외면 상호 내면의 상호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되? 요 가장 훌륭하게 생긴 길상을 갖다 나타내는 게30 이상 80종이야. 그럼 이런 길상을 갖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를 많이 부려서 되었어야안 되겠어요? 파는거 많이 하면 되겠어요안 되겠어요. 따지는 거 많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적당히 둥글고 적당히 뭐예요? 뾰족하고 이렇게 갖춰야 여기 무슨 얼굴이에요? 계란형 얼굴이 되지요. 미인형 얼굴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 마음 씀씀이도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 하단 말이요 마음 쓰는 대로 상호가 생겨. 그럼 그런 상호가 생겼다는면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되는 이야기죠. 사람 마음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안 보고 대본 뭐만 봐요? 어,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운하는 사람이 많은 게요. 마음을 봐야 돼. 그래서 자신과 남의 몸에 30 이상 80 정도를 갖추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약사예로부터님이 요술 주펜을 가지고 압해서 만들었을까? 음, 진리의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갖춘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암사상에서 볼때 이렇지. 우리가 공사상으로 넘어가면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30 이상 80종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어 자, 어두운 곳, 어려운 일들이 원만히 구조하게 한다고 했어. 어두운 곳, 어려운 일을 약사로 부처님이 와가지고 옆에서 하나 응.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겠다니. 세 번째로 지혜 방편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 부족함과 넉넉함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면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함을 느끼면 넉넉한 거야. 그럼 실제로 뭐 이거 쌓아 올리고 사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만 나만바꾸면세 가지 문제 다 해결되지. 그죠? 네 번째는 뭐야? 중생들이 보리를 얻어 대승의 법안에 안주하게 하겠다라고 했어. 그럼 이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장 가면 얼마 팔아? 요즘 홈플러스 가면 파나? 이것도 결국 뭐예요? 마음 닦는 일이야. 다섯 번째로 삼치정계를 구조하고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 삼치정계는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근본이 되는 계정의 사막을 달리 표현한 게 삼치정계야. 섭선법계 섭유에게 섭 중생계. 착하게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모든 중생들을 다 모여 포용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악취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이것도 마음이야. 여섯 번째로, 모든 병구의 고통을 없애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병구의 고통. 병은 왜 생겨요? 근원이 뭐야? 병의 근원은 뭘까? 예? 병의 근원은 뭘까요? 화야. 화. 스트레스. 이걸 갖다 범으로 쓰는 거예요? 니르바나란 말이야. 그지 않아요? 니르바나. 끈다. 분다. 불어서 끈다. 뭐를? 화를. 화가 심장에 있으면 심화. 간에 있으면 간화. 위에 있으면 위화. 화가 둘이 되면 염. 셋이 되면 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는, 화를 벗어버리는 이치를 터득하면 병고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그 병을 누가 없애? 자신이 없애는 거지. 만들기 누가 만들어? 자신이 만들어. 근데 왜 자신이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없애달라고 해서 빌어? 얼마나 웃겨. 자, 일곱 번째로. 권석이 번성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도록 한다라고 있어 권석이 번성한다. 그럼 집안의 식구들이야. 자기하고 인연 따른 식구들. 재물이 풍부하다. 자, 재물의 정도가 어디에 있어요? 많고 적음이 어디에 있어? 실제로 있나? 재벌들은 지금 자기네가 부자라고 생각할까? 왜 대통령 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돼? 빼돌릴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다를 메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못 메워?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욕심은 메우질 못한다는 거야. 비유하면 우리의 욕심이 바다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크다. 끝도 없다. 고위치만 그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풍부해지죠? 호만 버리고 이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의 뭔가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 실제로 여자가 남자가 돼 부처님이 여성은 뭐예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왜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왜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남자는 남한테 베풀고 주는 행복을 느끼는데 여자는 차지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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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행복을 느껴 그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살이 남자예요. 여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남자였어. 보살은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 지금도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비군인은 뭐예요? 법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도제의 법주가 될수 없고 기도의 법주가 될수 없어요. 왜? 챙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자라고 하는 생각 탈을 벗어나면 성별을 해요 못 해요?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에, 여자를 남자의 몸과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는 건 실제로 육신을 바꾸는 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바꿀 수 있으면 뭐왜성 수술을 해? 약사로부터 기도 를 마군이 외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지견을 얻도록 하겠다. 마군이 외도가 어디? 세로움들 관음사 음, 자비정사 저 밖에 나가면 자 입구에 마군이들이 있습니까 마군이들이 어디 있어? 마군들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이 마군이야.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그럼 이 마군이도 뭘 없애? 질리면 없을 수 있어요. 악법 도적 강도의 어려움과 고초를 없애주리라. 악법 도적 강도의 어려움과 고초를 없애주라. 여러분들 강도와 도적이 외부에 있어 내부에 있어.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눈 귀, 코요 몸뚱이 뭐에 다 도둑이고 강도야. 그래서 육적이라 그러는 거야. 보면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얻으려고. 그래서 가장 세상에 큰 도둑놈은 누구야? 결국 자기가 항상 데리고 다니 그래서 내가 불자들한테, 아유, 저도둑놈아 아, 스님, 왜 내가 뭘 훔쳤다고 도둑놈이 인상 팍팍 써. 그래? 저부터도 도둑놈 아닌 놈 하나도 없어.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으로 치는 배고픔을 면하고 따뜻하게 하여 주리라. 축구도음이 어디 에 있어? 배고프고 안 배고프고가 어디 있어? 여러분, 한 3일 굶어봐. 하루 이틀은 배고픈데 3일째 넘어가면서부터는 배고픈 줄 알아? 해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70일도 단식을 했었어 한 3일 지나면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하나도 몰라 그냥 골짜기 흐르는 물한 모금만 먹어도 뭐, 배가 빵을 50개 먹은 것처럼 빵빵해져 하나도 배안 고파요 결국 배고픈 거안 배고픈 거안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어디에서 느껴? 마음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배가 느낄까요? 위가 느낄까? 마음의 스님도 마음의 얘기라는 거죠. 추위와 더위 고통을 덜고, 가난한 자에게 의복을 주겠다. 추위와 더위의 고통. 이건 뭐예요?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면 고통이 없죠? 어, 춥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어, 냉동실로 들어가. 그럼 추운 줄 몰라. 덥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 불 속으로 들어가. 그럼 더운 줄 몰라. 고통은 뭐요 고통으로 깨야 돼. 더위는 더위로 깨야 돼. 추위는 추위로 깨야 돼. 그 이치만 알면 추위, 더위 하나도 없어. 가난하고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해. 부자라고 생각해. 지금은 가난하다. 조금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제 행복으로 가는 동해에서 설을 했어 집에 동전대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인구의 20억 인구보다 부자라 그래 세계 20억 인구가 돈한 푼도 없이 살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카드 있고 돈 있어 없어 그럼 60억 인구 가운데 20억은 일정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부자요 가난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사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 세계 오십 프로가 안 돼.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곳에서 기거를 할 수만 있다면 세계에 모여. 상위층에 살고 있는거야 자, 요번에 세계 갑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냈어 이?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봐 강남 인구가 얼마인가를 생각해보고 강남엔 뭐집한 채만 있으면 10억이 넘잖아 그럼 10억 자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하게 75만 8,750명이야. 10억 이상의 자산을 우리나라 전 자산의 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위층의 1.8%가 우리나라 전 자산의 반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부자가 엄청 많아. 많은데 정말 상위층의 부자는 얼마 안 돼. 상위층 1.8%가 몇 명이냐? 5천 명, 명이, 5천 명. 5천 명이 우리나라 전 자산의 반을 갖고 있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벌이를 한다면, 중류층 이상이에요 200만원 아니라 100 몇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20%, 25%, 25%. 그 이하로 버는 사람. 그 이상 벌면 아무 소리 하지 마이. 천억을 갖다 줘도 지금 사는 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억을 갖다 줘도 가난해. 바다보다 그 욕심의 마음이 더 커. 그 마음 버려야 돼. 이 약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 열두 가지 원을 세웠어. 이러한 서원을 깨워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에 우리 역시 약사의 여러분께 빌고 기원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려움에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옆으로 잠깐 해차를 한번 하니까 이걸 마무리를 못 했잖아. 약사의 공을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훅 넘어갔는데도 일광변조, 월광변조는 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어, 찹장들 하세요 일체중생이 내지 무고 지어진 비정토니 주가 보고 니라나무 일체중생 내지는 무구지까지도 예, 무구지 더러울 구자를 썼어요. 더러울 구자를 썼는데 일체중생 혹은, 혹은 바로 무구지 음,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일체의 더러움이 없는 이런 것까지도 모두 정토가 아니다라고 했어. 서방정토가 여러분들 정토일까요? 안정토일까요? 정토일까 안정토일까? 음. 정토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안정토가 되어버려. 왜? 안정토라고 하는 정토가 아니라고 하는 과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토가 아니야. 그럼 깨달음이 깨달음일까요? 아닐까요?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뭐야? 나는 깨달음이 아니야. 부처를 찾는 순간 뭐야? 나는 부처가 아니야. 바로 과보가 있기 때문에 정토가 아니다는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이야. 무슨 뜻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일체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버려버리고 살아. 처하는 대로 처처마다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 그러면 처처마다 다 뭐예요? 정토가 돼 그런 사 사하시고 불학결은 6권에서 2권 제98회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